야, 일단은 100, 150만원 우리 백나님 매니저님이 주셨네. 마지막으로요 계약. 요 2014년 10월 18일 오후 10시 48분까지. 근데 얘들아 요게 한 달이야. 한 달 계약인데 나중에 되면은 매소가 잘 벌리는 세대가 올 거야. 그때 되면은 뭐 이거는 얼마 안 한다는 생각을 하겠지. 건설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개수? 야 여기 아 이거 건물 사야 돼. 건물. 야 돈 있는 사람 없냐? 야 건물 사야 된다. 건물. 봐봐 내가 말했잖아. 건물 사야 된다고.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사야 돼.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이거 뭐 자리 싸움은 치열할 것 같긴 한데 땅만 먹으면 뭐하냐고 지금 이거. 그치?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에반세유빌 택시 좀 등록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0분 남았는데 우리 추천 안 하신 분들 우리 7000개만 좀 찍어주세요. 6030개입니다 새로시 받았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독하네 씨바. 전부 다 나한테 불러가세요. 비오는 채팅. 아, 독하다 씨바새끼들. 아 내 방송 이제 블랙 독하게 할게요. 아 좀 조용히 해라. 팬클럽. 아유 팬클럽도 채팅 수준 봐라 씨바. 다 불러가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일단 에반세빌 가서 우리 건설을 좀 할게요. 건설을. 이피가 부족해. 조용히 해. 여기에 그 건물을 팔거든요. 아 여기 NPC가 건물을 파는데 자 기다려보세요. 무섭게. 하 건물 보자. 아 존나 비싸. 야 건물이 있어야 돼. 모자 가게 뭐 이런 것도 있어. 설치하면 실내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실내를 이용할 수 있고 이것도 실내를 이용할 수 있다. 달콤한 케이크가 포함된 실내다. 뭐 이런 식이네요. 자 스루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비매너 채팅 거르고 가겠습니다. 강퇴하신 거 제가 다 블랙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매니저님들 그 이응이응 하신 분들 전부 다 그냥 강퇴하세요. 나는 내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랑만 하면 되니까. 잠깐만요. 자 블랙 좀 하고 가겠습니다. 블랙 절대로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건물이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아 이거 절대로 못 모아. 내가 모아서는 할 수 없고 시청자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야 돼요. 자 세우시 받았습니다. 어 30만원! 아이 지성이니 고마워요. 30만원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 조용히 해라 좀. 자 우리 초롱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지성이님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30만원 고맙습니다. 이거 먹고 가라. 아유 10만원 감사합니다. 발록 엄마님. 야 일단은 저거 여러분들 아 이거 내 여러분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라 어 피자집 사주셨네 이분. 아유 감사합니다. 피자집 리딜님.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뜯는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테스업이에요. 테스업. 시청자분들한테 받아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거야. 피자집은 어디서 났어? 여기 피자집 안 파는데? 야 피자집은 어디서 났냐? 야 딜 피자집 어디서 났어?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아 근데 짧네. 아, 좀 짧긴 하거든. 이거 5 곱하기 5 곱하기 3인데 건물이 저거 좀 작네. 그냥 비싼 걸로 보여드릴게요. 에, 어차피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에, 비싼 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잖아. 베리디스 빌딩 1층 요거 한번 해보자. 저 피자 가게 뭐 이런 거. 아. 여기 베리디스 빌딩이 제일 이쁜 거 같은데. 보석 가게 이런 거, 보석 같은 거 팔 수 없나 봐요. 피자 가게 설치하고 베리디스 빌딩도 설치해 볼게요. 둘 다. 자, 6분 남았거든. 빨리 가야 돼. 아, 택시 등록하고 날아갑시다. 리쌍으로. 자, 서류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야, 디라, 나 편지에 돈 받았어요. 10만원 그냥 받았는데? 자, 기다려봐요. 팡이님, 그렇게 강퇴하시면 욕 안 먹나요? 남들이 욕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뭐 인터넷에 뭐 내 욕 쓰던 말던 나는 그런 거 안 보면 그만이야. 잠깐만요. 자, 일단은 섬으로 갈게요, 지금. 저 내 집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부탁드릴게요. 아니, 내가 메이플스토리2, 얘들아,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메이플2 방송하는데, 메이플1보다 시청자가 덜 나오니까, 이거는 뭐냐? 추천도 덜 받고, 이거는 뭐지? 나 5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니까 여러분들, 아, 롤챔스 때문에 그렇다고? 뭐야, 일단은 뭐, 집 뭐야, 이렇게 나오네. 리쌍구 그랑블루 1, 로드 1번지 누나야 집.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설치해볼게. 피자집. 아, 판자집이네. 피자집이 아니고. 뭐야, 판자집이네. 낚였네, 그냥. 아, 내가 병신이네, 그냥. 오, 뭐야, 대리석집인데, 이게. 뭐야, 야, 설치가 왜 이렇게 짧아? 와, 씨발! 야, 집 여러 개 넣을 수 있어! 야, 개쩐다, 이거! 야, 그냥 요런 느낌인데, 집, 야, 한 칸인데, 집 안에는 커, 안에는 큰데, 이러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네. 그럼 집을 꾸미면 되는 거야, 잠깐만. 그니까, 요런 느낌이네. 여기다가, 땅이 존나 큰 거야, 그냥. 땅이 존나 크네, 씨바. 이렇게 다 꾸민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팡이 트로피. 자, 회전. 내 얼굴 트로피 딱 해주고. 야, 요런 식이네. 그니까 집을 꾸미는 식인데, W하면 위로도 만들 수 있다고요? 야, 미쳤. 야, 이거 존나 어디 끝까지 되는 거야, 이거, 씨바? 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자, 스트레스 좋았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아무튼 요런 느낌이네요. 예, 요런 느낌인데. 자, 이런 식으로 집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집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딱 집을 들어가면은 딱 집도 꾸밀 수 있어. 아, 보여줄게. 이거 나름 잘 꾸미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를 B를 눌러주고 5번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탁탁 차를 깔아. 그런 다음에 5번 여기다가 딱 깔고 회전.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지. 4번 이렇게 집이야, 그냥 집. 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는 건데, 서랍장에 아이템 넣을 수 있는데, 개인 보관함. 아이템, 야, 서랍장 아이템 넣을 수 있어요.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이거 템 주신 분들. 이거 고철 책장. 책장은 뭐 넣을 수 있는지 볼까요? 네, 책장은 못 넣네, 그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요렇게까지 우리 하우징까지 알아봤는데요. 아, 그리고 사냥하는 도중에 여기로 귀환을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환은. 귀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월드맵 눌러서 하는 건가? 와, 월드맵 와, 월드맵 누르면은 내 집 버튼이 있어요. 어, 근데 안 눌러지는데? T 누르면 돼요, T? 가까운 거리는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라는데, 씨발. 야, 가까운 거리는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래.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른 데 멀리 갔다가 T로 한번 와보자. 기다려봐. 돌아버리겠네, 진짜. 막 가까운 거리 막, 아유씨, 이거 너무하네. 건강 드립인가요? 저희 운영자님 잠깐만요 제발.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자, T 눌러서 가볼게요. T. 와, 귀환장치 통신 중 집으로 이동합니다. 사냥할 때 앞으로 이렇게 오면은, 와, 편리하네, 씨바. 와, 텔포식이야! 다시 거기 사냥터로 이동할 수 있어요. 개쩌네, 집이! 디아블로식이네! 텔포를 깔아, 텔포를! 와!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파티원도 데려올 수 있어. 진짜로. 파티원도 다 같이 집 갔다 올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러분들! 뭐 집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건설상인 보면은 건물 집 보면은 디저트 가게 있지. 이런 거 자파상점일 수도 있어. 아,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되게 좋다. 신기하다. 여러분, 내일 한번 적어도 알아볼게요, 하우징 시스템은. 아,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2 녹화를 총회합니다.